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무대였습니다. 아름다운 콘서트에 처음 출연하셨는데 각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로콜리 너마저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덕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향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로콜리 너마저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로콜리 너마저에서 건반 맡고 있는 잔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꼭 언젠가 한번 만나면 물어봐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저희 팀 이름에는 특별한 뜻은 없고요. 재미있는 단어들로 좀 남다른 이름을 만들어보자. 이런저런 단어들을 막 이제 많이 쓰다가 우연히 걸린 조합이 느낌이 좋아서 네, 쓰고 있습니다. 뭐 이유가 없습니까? 파프리카도 있고 뭐 진짜 많은데 하필이면 브로콜리. 네, 그 정하는 순간에는 정말 이게 괜찮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브로콜리 너 역시 혹은 뭐 브로콜리 너까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너마저. 그렇죠. 운명 같은 게 아닐까. 아주 독특한 그런 이름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밴드가 됐습니다만 밴드 결성했던 초창기에 각종 학교 가요제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대학 가요제, 뭐 페스티벌 등등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초반에 밴드를 네. 결성한 다음에는 뭐 대학 가요제를 가보던가 네. 뭐 어떤 이런 대학교들의 어떤 가요제를 많이 참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난 음악가는 아닌데다가 또 이제 저희 초기에는 아마추어 이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당시엔 실력이 많이 더 부족했지 않았나. 그래요. 본인들이 정작 초반에 떨어지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밴드군요. 예. 특별히 상처를 받기보다는 예. 뭐 두고 보자 MBC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네, 여의도에서 이제 그 네. 밑에 지하 식당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쓸쓸히 돌아왔는데 탈락한 그날. 네. 근데 이렇게 성공한 밴드가 돼서 더 좋아진 이곳 일산 MBC에 당당하게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름을 걸고 오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러 나오신 겁니다. 예. 뭐 당당하진 않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 무슨 피해의식이수? 왜 그래? 예. 사실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모던 락 밴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까지 해온 어떤 그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콘서트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출연자로 가장 잘 어울리는 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